근데 저기 김장한다면서요? 김장? 아, 김장? 아, 이제 배추 이제 심었잖아, 아빠가. 또 차게 됐고. 그렇게 진짜, 진짜 애지중지 공을 들인 배추를. 와. 근데 하루에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달팽이를 잡으셨어요. 달팽이가 배추 잎을 뜯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 유기농이네. 완전 유기농으로. 예. 네. 누가 와요? 아, 이제 엄마 이모다. 아, 누가? 말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 누구? 누가 이랬어? 어? 누구세요? 누가 저다. 그러니까 헬라가 같이 이제 긴장하시는 코스가 진행이 아니었어. 아, 정숙이 이모, 진옥이 이모, 양이미 이모, 희숙이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 긴장된 적 없어요. 종합 120인. 김장 달인들 다 모였어. 저희 집에 모이셔가지고 김장해서 이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 좋겠다. 여기 온 이모들은 엄마하고 엄청 가까워. 둘도 없는 사람들. 야, 여기들 다. 네. 네. 엄마 첫건들이다. 첫건들. 아, 첫건들이시라. 네. 첫건들. 첫건들. 아니,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그 김치 맛이 우리 다 이모 손맛이잖아. 멋있었죠? 알죠. 오늘 처자들 김장하는데 수고 좀 해줘야 되겠네요. 네? 아, 네. 맛있게 담아줘야 돼. 다가미가. 아이고, 다가미가 아니, 먹을 거니까. 뭐, 배추하고 뭐, 무하고 저래 잘 태어났는데 뭐, 저거 뭐. 그럼 아빠 오늘 몇 포기예요? 김장? 120포기. 120포기? 120포기를 해요? 세다. 와. 120포기 하는데. 누가 뽑아? 어제 이제 이모도 하고 이제 다 뽑아서 아빠가 지게로 쳐가지고. 다 해놓으셨어. 이제. 와, 대박. 아, 지금 말이 쉽지. 와. 가서 쭈그리고 저거 뽑아봐. 허리 무지하게. 120포기, 와. 아니, 배추가 엄청 커요. 정말 전 애지중지하게 키운 거예요. 대박. 야, 이거 진짜 다 하시는구나. 이러면 대박. 한 조각도 버리질 못해. 김치 꼬다리도 못 버리겠어요. 김장하러 가자. 가자. 아, 마당에서. 아, 드디어 이제 김장이다. 빨리 와. 김장하게. 노란색 입으신 분이 엄마죠. 네. 아, 엄마야. 오. 아따. 이제 여기다 버무려. 아이고야. 양념. 이게 120포기야? 어, 120포기가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120포기는 엄청나죠. 지금 여기까지 올 때만 해도 엄청나게 일을 한 거야. 엄청 일을 한 거야. 소금물에 절여서 풀죽이고. 아니, 뭐가 재료가 엄청 들어가네. 민들레? 청각. 청각이 들어가는 민들레가 들어가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민들레. 저 처음 들어봐요. 아, 우리 그 김장 할 때 매년 도와주는 이모들이에요. 근데 워낙 솜씨도 좋고 아주 그 되게 방송 김장 요리에서는 이겁니다. 고기 있잖아. 이따 시식 한번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아, 이모들 양념 하세요. 오, 이제 여기다 버무려야지. 양념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지. 아우, 세참 뭐 나올지. 찹쌀 이거 붙자. 맛있게 해요. 아우, 잘한다, 일 잘한다. 잘하네. 오. 내가 공약 하나 걸어도 돼요? 이모님들. 아, 공약. 이거 이모 원래 평소에 얼마나 걸려요, 이거 하는 거, 김장? 그래도 우리 3-4시간은 걸린다. 3-4시간이요? 양념하고 다 할락하면. 그러면은 9시간 반 안에 찍으면 제가 제주도 여행 쏠게요. 어? 오. 오. 2시간 안에 끝내실 것 같아요. 안 끝나도 다 됐다 이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빨리다, 오케이. 2시간 반이요? 아. 야, 빨리 해, 빨리. 빨리. 어떻게 분주해졌어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야. 아빠는 안 보내줘? 그럼 이모님들하고 같이 가요. 이모님들이 안 될 거야. 이모. 지금 고춧가루 넣은 거죠?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봐봐. 고춧가루도 이제 이번에 올해 농사 진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 부어버려. 네? 3분의 2요? 이거는 저기 용량이 없네. 새우 얼마나 넣을까, 여기?
안 갈아도 돼? 그냥 직접 넣는데? 갈면 더 좋지. 갈아, 여기 나도 갈아줄게. 한 통을 다 갈아. 김장이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다. 뭐 어수선하다. 아니, 나 살림 오래 있는 새로 눈 떼주고는 한다, 대충. 저는 몰랐는데 이게 계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술이야, 대계량으로. 너무 많이 이거 뭐 가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냥 섞어야지. 하나 틀어. 이모, 그거 뭐예요? 생새우. 생새우요? 생새우. 생새우를 갈아요? 아, 진짜 살아있다. 우리 집의 비법이 생새우야. 아침에 엄마가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거 사온 거거든? 이걸 갈아서 넣으면 김치 맛이 시원해져. 나 이거 들어가는 건 처음 봐. 생새우를 넣는 건 많이 봤는데 저렇게 갈아서 넣는 네. 거는. 이 김장 뭐 채소는 딴 데는 채소를 넣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크게요. 어, 무채가 저렇게 굵어? 나중에 익어도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다른 집은 약간 채썰어서 생채처럼 넣는데? 무도 약간 뭐 식감이 있게 하시는구나. 잠깐만 이것도. 청각님. 청각. 청각. 청각이 뭐죠? 이거 청각 왜 넣는 거야 근데? 이것도 시원한 맛을 훨씬 더 조령해주지. 아빠 갓 주세요. 갓. 아, 갓. 어, 되게 빠르시네요. 손놀림이 다. 지금 제주도 가셔야 돼요. 약간 숨나서 싹 올려봐 봐. 저게 제일 힘든 거야. 작업 중에서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이고. 아니, 뭐 한 거 있다 끙끙거리. 그거 조금 해놓고. 그거 있었어? 다가님 김치를. 목소리를 잡는다. 그것이 무슨 분리예요? 잘한다. 아빠 진짜 잘한다. 이게 무거워서 잘 안 저어져요. 안 저어져요. 네, 너무 힘들어. 무게가 있어서 무거워서 안 저어져요. 이렇게 크게 저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오케이. 야, 니 네. 사람이는 있잖아요. 연기자라 연기인 말이야. 그리고 맞아. 무슨 연기를 한 프로로 해보니까. 김장 담그는 건 언제든 봐도 재밌어. 재밌죠? 먹어봐, 이거. 아, 다 했다! 우와! 아빠 다 했어! 먹으라고. 아유, 맛있게 아버지 너무. 날 먼저 챙기시네. 네, 그냥 딱 맞을 것 같아, 간이. 싱거워! 에? 싱거워. 이거 넣어. 다가. 하나님 있잖아. 이거 넣어. 그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멸치 액젓 말고 육젓. 아, 뭐가 달라요? 액젓하고 육젓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액젓은 진짜 물같이 흐르는 거고 네. 육젓은 좀 그 약간 좀 덩어리가 정체가 있는